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 후회 없는 거지? 프란시스의 형은 이런 폐허에 숨어 지냈다는 건가? 별로 특이할 건 없는 것이지. 에이도스 차원에서 여기까지 살아서 흘러든 게 용하다는 용하긴 하네. 그 광신도 형제들린 후딱 알아보고 가자. 알겠어. 이게 무슨 소리지? 뭘 찾아갔다는 거야? 친절하게 좌표까지 남겨놨잖아. 이 양반을 따라 한번 가보자고. 네.
저 터널 같은 건 뭐야? 남부로 이용되는 터널이야. 적을 이용하면 네이티브의 방해 없이 남부로 이동할 수가 있어. 반쯤 매몰돼 있는데. 거참 제주도 좋지. 광신도가 이런 건 어떻게 찾아낸 거야? 도대체 무슨 목소리를 들었길래 여기까지. 누군지 몰라도 아주 아름다우신 분을 본 것 같은데? 어비스 레보아로 따라갔다고 기록돼 있어. 계속 추적할게.
이 사람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말로 보이진 않겠지. 이야기가 엉망진창이야. 여기까지 도달한 집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잠깐, 여기 뭔가 놓여있어. 이건 너희 강화 부대가 쓰는 기록 장치 아닌가? 맞아. 확인해 볼게. 안 되겠어. 데이터가 전부 손상된 것 같아. 그래. 뭐 좋은 단서 하나 얻었나 했더만. 여기까지는 귀환하자고. 프란시스 그 친구도 소식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알겠어.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자매님, 어서 오십시오. 마더스피어의 가호를. 좋은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여기 펠릭스의 메모리 스틱이야.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펠릭스는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처 없이 대사막을 떠든 것 같아. 마더스피어는 신이 아니라면서 자기는 듣고 보고 느꼈다면서. 미쳐버린 건지 뭔가를 쫓아다닌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시체를 찾은 것만으로도 운이 좋았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차라리 운이 따라주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형님은 미쳤습니다. 광인의 말은 신성 모독조차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더스피어께선 어찌 펠릭스가 이런 고통에 빠지도록 두셨을까요? 펠릭스가 미쳤다면 왜 마지막에 저를 찾았을까요? 어머니, 모든 알매 주인이시여. 어찌 종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펠릭스를 용서하소서. 이 프란시스를 용서하소서. 바라건대 이 세상에 다시 빛이 있게 하소서. 다시 빛이 있게 하소서. 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 후회 없는 거지?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작, 업그레이드, 뭐든 말씀만 하세요.
입은 반응이 아주 섭섭하다. 카이아가 말하던 네이티브가 여기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성가신 괴물 같으니. 다른 위험 요소는 없어? 반응을 봐선 끼케야 잔챙이 전부. 이게 카야가 말하던 무서운 괴물인 모양이지? 뭐 어쨌든 빨리 수색할 거 수색하고 빠져나가자고. 알겠어.
딱 봐도 스캐빈저인 것 같은데. 신원을 확인해봐. 알겠어. 아담, 메모리 스틱이 보존돼 있어. 아이디 확인. 반응을 보아하니 카라인 모양이네. 씁쓸한 일이야. 뭘? 너도 이 사람이 살아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잖아. 현실이란 그런 거지. 그만 철수하자고. 자매 고물상입니다. 천사님, 또 오셨네요. 뭐, 자주 보게 되네. 어서 오세요. 여전히 시시한 가게라 죄송하네요. 천사님, 오셨네요. 그런데 언니는... 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아, 이건 메모리 스틱이네요. 그렇다는 건. 맞아. 베이모스라는 네이티브를 처치하고 그 주변에서 회수했어. 원수를 갚은 셈 쳐줘. 그런가요? 복수라.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언니가 살아있을 수는 없었다는 걸.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뭐, 이게 다 제 현실 부정이었는지도 모르죠. 카야. 괜찮아요. 언니의 기억이라도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이제 정말로 같이 자매 고물상을 지킬 수 있겠네요. 다 천사님 덕분이죠. 앞으로도 찾아와 주세요. 이제 떠날 준비된 거야? 후회 없는 거지?
괜찮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손상이 심각해. 괜찮다. 내버려둬. 그보다 부탁이 있다. 이야기해봐. 대장께서는 대사막의 모래폭풍을 이상현상으로 보고 일부 병력에게 조사를 명령하셨다. 우리 사막의 폭풍 분대가 그 임무를 담당하게 됐지. 여기서 콜로니 자네며 폐허에서 아카이브를 찾아 헤맨 결과 테라포밍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이 지역이 바짝 메마르고 황사에 뒤덮이게 됐다는 걸 알아냈지. 남쪽 방향으로 탑이... 여기선 모래폭풍 때문에 안 보이겠군. 우린 시스템에 에너지를 공급할 솔라타워를 재가동하기 위해 서비스 드론을... 이봐, 회복 조치부터... 괜찮다니까. 서비스 드론 4대를 마련해 컨트롤 타워로 향했지. 거기서 미친 네이티브가 설치고 있다는 걸 예상 못했다는 게 패착이었어. 부하들이 당하고 나는 이 꼴이 된 목숨만 부지했다는 말이야. 천사, 너라면 우리가 수집했던 드론들이 타워 인근에 버려져 있을 거야. 드론을 모두 가동시킨 후에 타워를 다시 작동시켜 성공하면 크게 도움이 되겠지. 부하들도 편히 눈을 감을 거고. 알겠어. 내가 맡을 테니까 파손된 부위부터 손봐. 고맙다. 주변을 살펴보자. 쓸만한 게 있을지 몰라. 서비스 드론. 다행히 동체 이상은 없네. 총 4대라고 했던가? 나머지도 무사하면 좋을 텐데. 서비스 드론 기동. 근처에 유지 보수가 필요 시설 있음. 작업은 시작함.
서비스 드론 시작했었습니다. 작업 시설 확인 현재 가서 합니다. 개시 작업 대상 시설 감지 갑니다. 서비스 드론 이니셜라이징 완료. 근처 시설과 서비스 링크 구축 작업 스타트.
하수꾼들의 복수다. 자, 그럼 이 탑을 선보는 임무로 돌아가자. 시스템 올 클리어. 솔라 타워 상태 정상. 리부트 성공. 좋아. 이걸로 끝이야. 에너지가 공급될 테니 이제 이쪽 캠프들도 정상 작동하겠네. 부탁한 임무가 끝났어, 뮤. 이봐, 뮤. 동료들이 떠난 곳으로 같이 간 건가? 사막의 폭풍에 가셨으니 가는 길은 잘 보였겠네. 당신의 기억이.